남자 집어 등입니다. 그래서 세워 수직으로 가죠. 몇 프로 해줘요? 아주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지금 찍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아까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네. 휴대폰 충전하면서 너무 두껍게 돼가지고 작동이 안 돼갖고 이제 찍는 거예요. 날씨대 좀 잡은 줄 저거 날씨대 멘트 하나 넣을까요? 아유 넣으시오.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우와 아까 여섯 마리였어. 이 감탄사도 그냥 확박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우와 이게 몇 개야? 야 이거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대로 그냥 이거는 고기가 아니고 아 이건 고기가 아니라고 아까 그 보내줘야 되죠. 예. 여섯 마리 어디 갔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예. 요거. 이거 다 들고 찍어야 되는데. 요거. 용가리. 용가리. 이거 집어 빨리 집어넣어야 해요. 예. 근데 종료할까요? 아니 그냥 찍어 계속 찍어줘. 저거다가 또 걸어야 돼. 보셔 저 지금 이게 방자 집어등 써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 믿고 방자 집어등 한번 써보세요. 방자 집어등. 잡으려면 미끼를 이렇게 길게 쓰셔야 돼요. 짧게 쓰면은 작은 고기만 와요. 큰 고기가 와서 먹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미끼 운영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바 나영구입니다. 이 앞번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카메라 저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를 갖다가 선장님실에서 배터리 충전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니까 열기가 휴대폰이 뜨거우니까 카메라 기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그 휴대폰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는 여섯 마리 났어요, 여섯 마리. 5지짜리. 4지 5지짜리.
바닥에서 지금 4m, 5m 정도 그리고 뛰어가지고 고기가 입질할 때 살짝 내려주면은 고기가 도망가는지 알고 와서 빨리 또 물어요. 그 경쟁심이라는 게 있겠죠. 고기들끼리. 저쪽에도 한번 찍어주세요. 여수사님인데 아까 그 큰 것도 용가리도 잡으셨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여주세요. 저기 두 분 다 부부분이세요. 안 받으셨는지 퍼그레시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오늘 9분이 출전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넉넉해가지고 도풀 유명하겠습니다. 자, 삼지
초트 여기 초트 초트. 네 여기. 찍었어요 아까. 초트 찍었습니다. 고기도 아니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지금 살아가지고 벌떡벌떡 하잖아요. 자 이제 고정 해놓고 찍을게요. 자 오래된 저의 팬입니다. 얼굴 다 가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같이 맞아가지고 저랑 같이 출장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 제가 박자지부등 그 소개했을 때 제 그 동영상에다 글을 달아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다른 분들이 그 제가 그 박자지부등을 소개해서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쓰는 걸 보고 진짜가 아닌가 보려고 유심히 봤대요. 근데 빨간 집어등 색깔이 들어오는 집어등 쓰는 분하고 방자 집어등 쓰는 분들하고 방자 집어등 쓴 분이 확실히 얼뜩한 조과를 냈다. 그 큰 고기를 많이 걸어냈다라는 거를 직접 보셔갖고 저한테 전화까지 주시면 그 말씀이 맞는가요? 네, 맞아요. 예. 뭐 거짓말 할 일도 없고. 네, 예. 잘 나오네요.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 찍은 것도 보시면, 예, 지금도 저 초를 때 늦자마자 막 좀 불턱불턱 거리죠? 제가 그 미끼 쓰는 거 보여드릴까요? 다른 분들 미끼 쓰는 거 보면은 사각으로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요만큼 이렇게 자르는데 길게 쓰는 게 길게. 그게 고기가 큰 고기 붙었다 할 때는 길게 쓰세요. 그러면은 큰 고기들 와서 얼른 잡아먹습니다. 날파날파리 이게 꼭 그 멸치 같이 생겼어요. 멸치 느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쪽에도 지금 초대 초밖에 예. 실제 상황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무장님한테 몇 개 놨더니 이거를 반대로 돌려놨네. 자, 이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돌렸습니다. 아유, 바람 불어가지고 얼마나 콧물 계속 나고 저 풀 때까지 이렇게 다 보이려고 하고. 자, 또 해볼게요. 지금 촬영한 게 17분 12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먼저 올렸던 그 방자 집어등 그거 믿고 사서 쓰셔도 돼요. 반값 저렴하게 그 판매하니까 그 제가 전화번호 이번에도 공개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 낚시 시즌 들어오죠. 살려가지고 고기를 살려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낚시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새로 나온 그 기포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좀 이것도 좀 알려주시라고 해요. 이걸 기포기를 제주도 내지 서부지방까지 무료 배송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이거 좀 들어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기포 나오는 기포기 약지. 요거는 이게 충전식입니다. 충전식. 배터리가 아니고 충전식. 그래가지고 충전 아댑터. 충전용 아답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체 대야 나오는 본체 이렇게 여기 충전 잭끔 되어있고 이제 허리에 찰 수 있게끔 아니면 이제 그 고정세에서 찰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원하고 이제 쐐기 기포기를 쐐기를 할 때 네, 그런 소리가 들려나. 네, 기포기를 자체를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소 15시간부터 최고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차로 왔을 때 육지에 와서 차로 왔을 때 집에까지 살려서 활어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포기예요. 저는 이거 생활낚시 같은 거를 잘 안 해봐가지고 기포기를 뭐 집에서 기르는 고기 기르는 어항에만 써봤지 이건 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고 굉장히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니까 막 난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섬이든 제주도든 무료배송이 전국 무료배송이 해준다고 하시니까 엄청 저렴하게 판다는 거 아시고 꼭 예,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집어등 꼭 써보세요. 정말로 제가 오늘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보여드렸지만 거짓도 없이 사원장님이 놀래갖고 와갖고 찍으려고 했는데 충전하다 보니까 너무 열을 받은 거예요. 그 히터 밑에다 이게 충전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열을 받아갖고 카메라 기능이 안 되고 핸드폰 기능이 식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점 식혀서 했는데 한 방에 그 5G짜리 이런 큰 놈들 6마리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걸어냈고 지금도 제가 설명하면서 저걸 못했는데 가도 좀 적어볼게요. 잘 쳐라 그렇게 조금 특이하네.
대박 치시는 생각 그냥 나갔는데. 이번에 세 마리 나왔는데 세 마리 어디서도
32분 50초. 이렇게 길게 한 마리가 꼭 길게 해가지고 세 도망 정도 내게끔 뭐 그렇게 써보세요.
이거 좋은 거 이게 가위 그 집게 저기 우리인데 아까 6마리 막 나오면서 큰 것들 나오니까 얼려서 그냥 빨리 했느냐고 끓여 먹었네. 아이 끓여 먹었어. 저기 보니까 가위 아까 그 이렇게 막청 정신없이 오던 타임에 지금 막 지나간다 그러네. 아까 그 거짓없이 그 5지짜리 사지반 5지 이런 것들만 6마리 한 번에 걸어냈고 그 전에도 또 걸어놨어요. 그 전에도 걸어내고 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선장님 그 조타실에서 충전을 시켰는데 그 조타실에 추우니까 히터를 틀었나봐. 그 히터 있는데 그 저기 열에 휴대폰에 열을 받아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카메라 기능을 키니까는 카메라 기능이 뜨거워서 안 되니까는 식혀서 하는 바람에 한 10분 15분 정도 그 타임을 지났는데 그 타임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냈어요. 그게 방짜지부등을 썼거든요. 방짜지부등 하여튼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수원 지지대 고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낚시용품이 저 니라고 낚시대 빼놓고는 웬만한 거는 그 소모품은 다 판매를 하고 취급하고 계시니까 절반가예요. 그냥 그 시중에 절반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방자 지부등하고 그 다음에 기포기 뭐 섬 제주도 어디가 됐든 강원도 산골 꼼짝이 됐더라도 주소만 정확하게 적어서 물건만 주문하시면 택배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린다니까 많이들 이용들 바라고요. 저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나온 거였고요. 여러분들도 구독 꼭 보시면서 제가 구독해서 보신 분들이 1000분 넘어갔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조회수가 2만 회가 넘어가고 하는데도 구독을 많이 안 눌러주시고 그냥 보시는데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도 이렇게 한 번씩 또 저는 편집 없는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이런 것도 보시고 이제 배울 점도 좀 배우시고 청소년들 많이 배우신 거예요. 배울 점이 많아요. 제가 그 운영하는 방법도 그거 가르쳐드렸죠. 손가락같이 길게 한 판에서 세 판 나오기 세 개 정도밖에 나오고 길게 쓸어라. 그러면 큰 것이 물린다. 피드 타임은 무조건 그렇게 쓸어야 돼요. 몽탕몽탕 쓸어갖고는 큰 고기 벌어내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푸마 다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구독입니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저를 제가 이 제품을 갖다가 설명하다 보니까 저 그전에는 싫어요. 이게 없었는데 이게 많이 왔더라고요. 이게 왜 왔겠어요? 다른 뭐 저기들이 아마 그런 저기 했겠죠. 뭐 누구라고 모르니까 그냥 짐작만 합니다만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품바 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